대체 면상이 쌓여 보이지 뭔 일 저지르려나? 예? 우왕 쌍배 피는 돼지다. 방제 정신병원이 맞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왜 근데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그 막 막 못된 말을 해서 저를 막 그렇게 만드세요?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네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그냥 아, 평일이라서 별 이유 없구나. 그럼 됐어요. 난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줄 알았어요. 광 왜? 오늘 요즘 진짜 왜 그래? 이상하긴 해. 제가요? 제가 뭐가 이상해요? 비배분형 전과 사범 성유 폭발한 괴물 정병 음지 방송인. 아이고. 별일 없었는데.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이 시간에 코트 방송 보는 몇천 명 중에 하나가 나라는 사실에 현타오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웃는 게 싫은 것 같은데? 맞죠? 샴푸도 보니까 똥 잘 나오네. 울었으면 좋겠어요? 생겨서 너무 좋은데 웃어봐. 형은 우는 게 이뻐. 힘껏 풀게요.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너는 기쁨조 하나일 뿐이다. 각인하자. 어 이런 소리가 나지? 코트 형한테 하루라도 욕을 안 하면 아침에 살기가 잘 안 돼. 인간 비아그라 태포. 착한 아이 정국은 걸린 놈이 아니 태훈이 저번처럼 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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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갔으면 좋겠다. 약간 늦었다. 형 방송 보고 있으면 옆에 여자친구가 한숨 쉬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이상한 소리가 나서. 예. 이거 봐, 조현병 맞다니까. 아니 진짜. 아 다들 너무하네. 예. 자 다음 콘텐츠는. 웃으니까 박 죽네. 자. 다음 콘텐츠는 죄송하다면서 계속하네. 나도 때리고 사과하고 반복해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콘텐츠는 화살초 형님 계신가요? 오늘만큼은 약발방하고 미스테리하면 안 될까요? 넓으신 아량으로 또 이렇게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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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방전.
그러면은 게임 방송도 오늘 하죠. 예,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시간씩 벌써 세 시간 남았거든요. 예, 세 가지를 하죠. 이게 천국? 못할 거 있나요? 예. 말 안 바꿀게요. 왜 갑자기 천사 코스프레해? 미친 거야? 전 착하니까요. 예. 시대간 제형 드디어 철들었다. 오늘 아주 알차네. 아주 좋네요. 저도 아주 좋고요. 너 셋 중 하나는 못한다. 기웃 기웃. 아니요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태훈이었으면 기분 좋아서 한 시간 더 했어. 그건 아니고요. 24시간 노방종이라고? 형나 죽어. 그런 거 없습니다. 올라가기엔 솔직히 신내미에 조금 걸리긴 해요. 위치가. 안녕하세요. 2호선 있잖아요. 네? 2호선이 제일 편하잖아요. 1호선이면 홍대도 안녕하세요. 편하잖아요. 잠실이고. 아, 이 새끼. 그쵸. 아, 왜 짜증을 이런 휘발람들이. 차분한 사람만 오래매. 차분하게 왔는데 왜 그래? 아, 진짜. 건데. 반갑다. 간호학과. 간호학과? 와, 됐다. 안녕. 안녕. 반갑다. 시팔 반갑다. 욕하지 마라. 유미가 없는데? 아? 어? 상대 유미 탈주했네. 뭐야 이거? 아, 니네 로라니? 어, 좋됐다. 와, 사람 존나. 아. 아니 지금 들어온 사람은 뭐가 돼? 나가 그러면. 나가 그러면? 롤 안 한다. 나가 그러면? 응. 강태동. 안녕하세요. 나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갑자기 시발이라뇨? 어, 이거 노래하는 거. 아, 이게 웃겨요? 아, 이거 들어온 사람 이렇게 그 민망하게 욕짓거리하는데 이걸 가지고 욕하고. 아니,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뭐 사이코패스들도 아니고 왜 이런 거 가지고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한 건 아니고 그냥 웃었을 뿐이에요. 아, 그게 좋아한 거 기분 나쁘죠. 좋아하는 거랑 웃은 거랑은 달라요. 그래, 돌대가리 새끼야. 에? 뭐 똑같다 보세요? 아니, 어이없어서 웃은 게 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 와. 닥쳐 그냥 인천 나와라. 저는 그 신경 쓰였어요. 나 동네 사는 장애인 새끼야. 예? 살 찍고 그랬더니 헌옥수관 가가지고 옷 갈아입는 아니, 장애인이라니 뭐 말을. 옆구리에서 아, 저 사람 나 소리 꺼야겠다. 너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예, 저분 그 마이크 끄세요 그냥. 예, 끌게요. 아, 미친 사람인가? 예, 나올리면 그 노인을 왜? 님도 끌게요. 님도 꺼야지. 두 명 껐다 오자마자
왜 그래요? 왜 욕을 하고 왜 그렇게 비하를 하고 꺼야지 끌 거예요 님은. 아 너무들 한다. 방에 들어왔는데. 아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 어릿광대님 올라다 실비한 새끼 엄마 처비진 새끼. 와 욕하네. 패드립 친다. 패드립 치는 거 보고 다 웃는다. 와 와 수준 봐. 와 이 사람도 꺼야지. 아 진짜 미개하다. 나이들 먹고 저 부모 욕이나 하고. 아유 와 강퇴해버리네. 와. 그러게. 어 욕을 저렇게 하고. 어? 에? 또 초대 안 해? 왜요? 왜 초대해요? 안녕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정신병. 죄송합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아니 아 방에 들어온 사람한테 우리 장애인이라고 욕을 하고 뭐 패드립 치질 한다 너무들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맞잖아요. 아무리 익명이라고 할지라도 맞잖아요 라니 소리 끝내요. 인천 나을님. 아니 이런 거를 찍어주셨어요, 인천 나을님. 아니 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그 방임하고 아, 이런 걸 좋아하고 갈라 그랬는... 님도 시끄러워, 끌게요. 시끄러워. 방장도 꺼야겠다. 아, 시끄러워. 아. 방장이 저런 인간이니까 저런 사람들만 모여드는구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만. 저는 아닌데 죄송한데 그 얼굴 못 본 사람한테 그렇게 막 패드립 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저 꼰대짓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비정상인 거야. 예. 자기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네. 뭐 얘기해봐요 방장님. 뭐요? 아 저 들으려고요. 아 그러지 마요 이제 앞으로. 왜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아 근데 본인이 계속 떼쓰시길래. 아 소리 끌게요. 또 저런다.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지 잘못된 거 분명히 알텐데. 이게 그냥 하나의 유익거리지? 밑바닥 새끼들.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저런 거 보고 쳐 빠개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 욕 안 하면은 막 그런 막 반사회적인 드립 안 치면은 대화가 안 돼요, 님들은? 예? 사람이 뭐 잘하다 만 것도 아니고 왜들 그래요? 두 분. 두 분 말 안 하니까 아무도 말 안 하네. 나머지는 뭐 방청객이에요? 아니 놀아주는 건 아닌데 이 사람도 참 너무한 사람들이네. 왜 이럴까? 아니, 근데 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아니 나 인천 나올래. 예예예. 예. 님도 저한테 그러세요? 님도 또 저한테 아니, 또. 아니 그런 없어 본인은 유. 소리 끌게요. 예. 끄면 그만이야. 끄면 그만이야. 끝까지 잘했대. 잘못된 거 뻔히 아는데. 예 말씀하세요. 예 호진님 그 남들 욕하는 거. 남들 욕먹는 거 좋아하면서 왜 본인 욕 끌게요. 논점이 탈하지 마세요. 저는 이 방 들어와가지고 인사했을 뿐이에요. 인천 나 인사만 했는데 누가 나한테 패드립 치고 장애드립 치니까 그거 듣고 막 다 울었어요. 웃었어요. 인천 네. 나올린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노래를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이 방에서 노래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런 밑바닥 애들한테 노래를 들려주겠어요. 네, 노래를 하셔도 되긴 되는데 전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니, 근데 해달라고 안 알겠어요. 그럼 방장님 진짜 잘못했다고 네.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해달라고 안 했다고요. 제가 좀 처음부터 비난한 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아, 그 앞으로 그러지 마요. 왜 그래요? 좋게 아, 예. 대화도 할 수 있는데. 나월님이 좀 고지식하시... 소리 끌게요. 소리 끌게요. 또 시작했다. 어떻게든지 죄송합니다. 근데요. 근데요가 왜 나와요? 그게 알량한 자존심인가요? 방장님 소리 켜서 얘기해보세요. 나올리 화나셨어요 혹시? 아 당연히 화나죠. 누가 패드립 듣고 이렇게 저기 방에서 이지매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아 패드립을 했어요? 패드립 치고 장애드립 네. 치는데 아 너무하긴 했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너무했네. 아니 저 사람 다시 꺼야겠다. 예 죄송한데 저희 해피님 아 알겠어요. 해피님 알겠습니다. 저도 네. 그 열어놓고 들을 테니까. 아 근데 나올리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이분 이 시간까지 아, 피자님 아니 피자요 좀 아가리 초대 비웃으세요. 아니 여러분 피자. 피자 빵대가 잘 진짜 그러지 마세요. 네. 아, 왜 참가해 주시고요. 네네네. 아, 욕 좀 안 하고 했으면 더 네. 좋겠어요 대화를. 나 이 방이 욕방이었으면 네. 저도 안 들어왔죠. 아 예 반갑습니다. 예예 예. 갑자기 태도가 좋아지셨네. 아이요. 아이요.
하이어라뇨.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밝으신 분이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욕 안 하시고 네. 그 이쁜 입으로. 네, 천천히 대화합시다 저희. 네네. 아우, 네 너무 좋네요. 아우 이렇게 좋네요, 밝은. 예. 와, 나 갑자기 사람 갱생시킨 기분 들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우 진짜 너무 어우 되게 좋은 분이네. 욕할 줄 알아도 자신의 이빨을 숨기는 게. 예. 저도 다 킬게요. 죄송합니다. 저도 뭐 저도 님들이랑 싸울 생각은 없었어요.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전부 다 켰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네, 식사나 하셨는지. 식사는 이 시간에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금 3시가 넘었는데 이 비용신 같은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비용신아. 누가 이 시간에 밥을 안 먹냐? 이 도라이 돌대가리 새끼야. 저 비용신 새끼네 저거. 아니 누가 이 시간에 밥 처먹었냐고 물어보냐? 이 도라이 새끼야. 너처럼 생활 뒤틀린 새끼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모질한 새끼. 안 그래? 해피야? 말 켰어. 말해봐. 아니 예 그 저한테 또 그러지 마시고 아니 밥 밥 처먹었냐며 씨발아 아니 아니 개새끼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서로 하지 맙시다 예, 미안합니다 예, 예. 잘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저도 소심한 고맙습니다. 아 저도 소심한 반격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요. 예 그걸 예. 보면 그 소심하지 않으신데 네 몸뚱아리가 살짝 뒤로 밀쳐졌네요 제가 이렇게 아니 몸뚱아리 몸뚱아리가 뒤로 뭉쳐졌다고요? 예 밀쳐졌어요. 아 밀. 예, 뒤로 밀쳐졌다 이 분들이 표현이 존나 웃기네. 의자를 자주 바꾸시거든. 네네네. 아 저 의자 굉장히 좋은 값비싼 의자 쓰고 있습니다. 제 체중을 버텨주려면 이 정도는 써야 돼요. 맨날 의자 죽는 소리 내고 맨날. 예. 아. 근데 다들 뭐 하고 계셨어요 새벽에? 저희 토론하고 있었어요. 아 무슨 토론이요? 주제가 뭔가요? 노인을 왜 보호해야 되는지 그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뭘 보호해요? 노인이요 노인. 아 노인이요? 네. 어 당연히 노인은 사회적인 약자 아니겠어요? 아까 저기 해피데이님이 노인은 공격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사회의 약자라고 표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 해피님 예 노인은 즉슨 우리가 모두가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피님도 노화가 있을 것이고 아니 저는 노인이 되면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어디 씨발놈이 어린 놈의 새끼가 노인 공경을 하네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 개새끼가 내가 아, 가만히 있어 있다 공경을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약자가 아니고 시간의 영향이 아니라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한 거죠 로니콜만을 보세요. 다 쭈그린 늙은인데 그 누구 그래, 터미네이터를 보세요, 님. 아니 그 노화를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요? 웬만하면 그 노인을 보호해야 되는 게 맞죠. 사회의 약자니까. 근데 그막 그렇죠. 그 도로에서 길박하는 네. 그 비용신 할머니들 지팡이 짚고 아니 그 앞에 그 트럭 끌고 와가지고 비용신 대가리를 쳐버려야 돼요. 아니 막말로 그 맨날 그 도로변에서 유모차 끌고 그 걸어다니는 할망구들 그 가미카제들 있잖아요. 아 이 말들이 너무 그래, 심하다. 폐지를 다 주워가니까 노숙자들이 덮을 이불이 없어요. 야. 어떻게 좀 논리적이지 않나요, 라울리? 아 나 이 방 포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전마들은. 말은 저렇게 하지, 어? 그 대한민국에서 저기 그 저 중장년층 노인분들 많이 모여 계신 탑골공원 같은데 가면은 진짜 바둑판으로 대가리 후려 쳐맞을 것 같은데요. 예,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안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드디어 차분한 방을 찾았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괜찮나. 감사님도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몇 살이에요? 아, 저 말인가요? 네. 네. 노래하는 아, 코트라고 윤태훈 씨인데 그 아 그 옛날에 그 소리 인방, 끌게요 인터넷 방송에서 님 소리 끌게요 전 누구도 제 소개를 대변해 주시는 걸 싫어합니다 예 현정이님
본인이 얘기하시겠대요. 네, 제가 얘기할 게 제 소개를 제가 하고 싶은데. 근데 흰둥이님에게 어떤 제재는 가해지지 않는 건가요? 당사님이 안 굳이 가해질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 저분이 너무 말을, 예. 네. 아, 뭐 그냥 뭐 저분의 뭐 욕을 하신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좀 출석거려. 맞잖아. 그렇긴 한데. 갑자기 톡 때리길래. 그러시지. 신인님. 응? 저는 사진이에요? 네? 뭐라고요? 아, 뭐예요? 감자님 마이크 조금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아, 새벽이나도 좀 잔잔반이한 게 많아서. 남자분이신가요, 혹시? 어금니가 없으신 것 같은데? 어금니가 없네. 남자분. 아, 진짜. 아. 뭐 하는 사람이지? 제가 사실 뭐 갑자기 이제 갑자기 저 막 그 쪽지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좀 토큰을 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그 방송 중이에요? 네네네.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쪽지가 오는 건가? 네네네.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저런 네 뭐랄까요? 그 하멜린의 피를 입는 사나이라고 아세요? 네. 예. 줄줄 따라다니는. 그 마을에 그 예. 쥐새끼들이 자꾸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네요. 죄송합니다. 아, 쥐새끼들이? 네. 그럼 그 쥐새끼들한테 쪽지가 오는 거군요. 네네네. 그런 느낌인가? 돼지가 전용이니까 기생충이 붙어있는 그런 느낌? 맞는가? 청취자님 혹시 쪽지 안 와요? 저는 안 와요. 네. 말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럼. 와, 간지다 목소리. 아, 그 쪽지는 정화 제가 뭐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아니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불가항력적인 거라서 이게 제가 어떻게 막을 네. 수가 없네요. 그 다들 차단 제가 나갈 때까지만 본인이 그쵸 본인이 보내시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아 미안합니다. 방송에서 네.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과가 빠르시네 나올림. 네? 뭐라고요? 이득이요? 사과가 좀 빠르시네. 아니 님 말고요 피자님. 어떤 이득이요? 아니 저희가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왜 손이님 그렇게 괴롭히시냐고요. 어? 말이에요. 네? 누구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한잔 했냐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냥 수정만 하면 돼요. 내 수정 거부하면 돼요. 아 진짜. 아 근데 어쨌든 지금 토코는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아 방장님에게 이렇게 쪽지 보내는 거에 대해서 방송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말씀해 주셨네요. 방장님은 따로 계시는데. 아 네네 순이님. 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네 순이님이한테 이렇게 쪽지 괜찮으시다. 보내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 네네네 맞아요. 도움 안 됩니다. 아 나올린 그럼 지금도 매스컴을 타고 있는 건가요? 아 매스컴은 아니고요. 매스컴. 예, 그냥 소소한. 아 그러니까 방송. 아 죄송합니다 제가 더. 예, 소소한 방송인데 뭐 이렇게까지 뭐 과창하게. 유명하신 분이야? 아니,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고요. 그냥 저 똑같은 토크언로로 예 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코트 진짜. 저 예. 나올림이 노래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코트예요, 코트? 코트. 아 저기 저한테 이렇게 관심보다도 예 그냥 방의 흐름에 맞게 대화가. 갔으면 좋겠네요. 코트 그 머리 아까 그냥 하던 얘기나 하죠. 네네 그래요 그래요. 아까 하던 얘기가 뭐였지? 결혼 아까 우리 하던 얘기 결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아 결혼. 다들 나이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20대 중후반쯤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대략적으로. 아니요 대부분 30대. 아 30대시구나. 오. 결혼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듣고 있어.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결혼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거든요. 비혼주의세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주위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면 처음과 마음이 다 다르고 만약 행복하긴 힘들겠지.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결혼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 결혼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잠깐 예식장 뒤로 가가지고 담배 한 대씩 피면서 남자들끼리 얘기를 좀 했어요. 안녕하세요, 방장님. 아,
지금 방장 누가 됐어요? 빈스플라디오인가요? 흰둥이님 방장이잖아. 빨리 정리. 흰둥이님 직무유기 하지 마세요. 흰둥이님 방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방 이거 못 잡는 그, 막을 막을 수 있어요. 아, 방을 네. 좀 잡고. 아, 죄송합니다. 아참 저 때문에. 망했다. 방장 엮여서 망했다. 방장 어디 갔어? 다른 방에서 만나자. 아마 튄 거 같아요. 저 추미님 딸. 아이씨발. 아 이거 빌드업 야무지게 굴리고 있었는데 아 정말 아쉽네. 아 쥐새끼들 빌드업 야무지게 굴리고 있었는데. 아하 여러분 좀 아쉽네요 이럴 때. 예. 초대 안 받습니다. 아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방 주제가 굉장히 좀 요즘 핫한 그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핫해졌는데 이게 퐁퐁남의 삶에 대해서 혹시 여기 기혼하신 기혼자분 계신가요? 기혼자는 없고 미혼자분들만 계신데 어떻게 돼 퐁퐁남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퐁퐁남이란 우리가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기혼자 한 명쯤은 있어야 이 대화가 성립이 되죠.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퐁퐁남이란 게 결혼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해당이 되지만 연애를 목소리가 너무 작으세요. 아 반갑습니다,님. 네, 연애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게 해당이 돼요. 아, 근데 누가 이렇게 미친 새끼 지가 아서 플랭 마냥 쳐 쪼개죠? 대화하고 있는데? 내보냈습니다. 네, 되게 매너가 없네요. 네네. 아, 일단 저는 이제 토론방을 좀 주로 돌아다니고 있는 예, 토큰 토론 농객 예, 진중권의 예, 재림 인천 나을입니다. 일단은 그 뭐 퐁퐁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계속 토론 이어가죠? 예. 네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공개 수배된 사건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공개 그러니까 레전드 퐁퐁남. 네. 그러니까 그 수원의 안타까운 그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을 믿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혼자 뭔 개 쌉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엄청난 대표적인 레전드 퐁퐁남 사건. 아 이번에 공개 수배된 그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혹시 퐁퐁남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퐁퐁남이란 네. 아우 설명하기 귀찮아. 씨발 새끼야. 내가 검색해. 병신. 내 새끼야. 말해. 예. 네가 검색해. 씨발 새끼야. 내가 왜 그 설명해 줘야 되지? 내가 왜 설명해 줘야 돼? 꺼져.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퐁퐁남이란 게 여자가 말하는 거에서 여자가 뭐라고 하면은 두려워하면서 그게 아니죠. 퐁퐁남의 개념도 없으면서 무슨 퐁퐁남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 드리죠. 빨리 자, 설명해. 씹새끼야. 안 해. 네가 알아봐. 씨발년아. 안 해. 개새끼야. 미안해. 미안해. 저런 토론에 1도 도움 안 되는 피레미 새끼들은 좀 내보내면 안 될까요? 병신. 잘가 개새끼야. 퐁퐁남이란 게 그 식사를 할 때도 십 몇만 원씩 그냥 내면서 아 남자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아니죠. 그거는 된장녀죠. 김치녀죠. 아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퐁퐁남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우리 남자가 어때요? 어쨌건 우리 결혼을 하면 결혼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저 가부장적인 이런 제도에 따라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가 맞벌이보다는 이제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20, 30대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결혼 정년기에 다가온 여성분들도 생각하는 게 잘 살 수 있을까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제력이죠. 경제권을 이제 남자가 경제력이 굉장히 높은 남자일수록 선호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돈을 많이 버는 위치,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런 데까지 가려고 남자는 얼마나 스펙을 쌓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여자들이 봤을 때 남자들의 연봉이 뭐 1억, 2억 이상 뭐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위치가 가려면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월 300충, 200충 이러면서 깎아내리는 거죠. 자기들은 그런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남자들의 경제권에 편승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해보려는 그런 여자들을 가지고 이제 퐁퐁남에 이제 시작되는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관둬요. 결혼을 흡사 무슨 뭐 취집처럼 생각하네. 취직. 예. 그래서 취집이란 말은 안 해, 씨발년들. 안 해, 개새끼야. 아, 백수 새끼야. 안 해. 아니, 인펄남들님은 퐁퐁남이세요? 자, 제가 그래서, 아니, 정의를 하고 있잖아. 퐁퐁남 정의를요. 예. 자, 저는 그 뭐 능력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어찌됐건 이제 여자가 결혼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중에 남편한테 밥도 안 차려주고, 예? 돈 벌어오라고 닥달하고, 월급날 되면은 그냥, 예? 눈 돌아가가지고, 얼마 받아왔는지. 그러면서 자기 경제권은 내가 관리해줄게. 이 아파트 명의 아무런 지분도 없으면서 이 남자가 돈 벌 동안에 아무런 지분도 없으면서 거기에다가 예 우리 공동 명의 하면 안 될까? 아, 나든지. 씨발년들.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퐁퐁남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퐁퐁남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경제력 있어요? 여러분들은 퐁퐁남에도 해당이 못 되는 20대, 20, 30대 거북유방단이잖아요. 예? 아, 왜 그래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돼? 경제력이 안 되는데 무슨 퐁퐁남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다면 좆대 좆대 이러고 있지만 무슨 여우와 신포도 마냥 아 저 포도는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데 아 저거는 내가 먹으면 내가 쉬기 때문에 안 먹을 거야 이러면 여우와 신포도 마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퐁퐁남의 삶에 대해서 불쌍한 여전에 얘기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결혼할 그 저기 아예 전제 조건 자체가 안 돼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아니죠. 네.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거북유방단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대기업, 네. 지금 그러면 다들 지금 그럼 다들 뭐 여자친구분들도 있으시고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퐁퐁남에 될까봐 두려우신 분들이 이 방에 자, 계신 잠깐만요. 건가요? 그러면 나얼님. 네네. 나 여부가 지금 존나게 긴데. 그럼 나얼님 여자친구가 있나요? 저는 퐁퐁남이 두렵거나 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퐁퐁남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해가지고 이 방에 들어와서 처음에 오자마자 물어보지 않았나요? 이 방에 기혼자가 있느냐? 기혼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내 쌍에서 그냥 조금 자기 신념이랑 비슷한 걸 조금 보이면 그게 자기 정말 신념이 되어버리고 예? 아니죠, 아니죠. 나는 이런 거북유방단들이 제일 문제라고 봐요. 이거 똑같지 않아요? 겪어보지도 아니, 못했고 겪을 능력도 안 되면서 어떻게든 그냥 욕만 해대고 불만만 아니, 표출하고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자기소개하는 아니요 잠깐만 자기소개하지 네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인터넷에 올라오는 퐁퐁남의 삶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좀 결과론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굳이 결혼을 그렇죠. 해야지 그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퐁퐁남이 그렇죠. 되기 전에 전제 조건도 그렇죠. 엄청 많죠. 그리고 저분이 그렇죠. 이제 접근 방식이 근데 잘못된 게 저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시벌년들이니 어쩌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본인이 그랬지 않나요? 예?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그게 제일 그거 얘기하고 네, 있는데 기혼주의자 하면서 야 그래서 이 방에 누가 퐁퐁한 데 저는 퐁퐁남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나는 시벌년들 맞잖아요. 욕을 한 건 없거든요. 아니 저는 그거예요. 저는 퐁퐁남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결혼을 할 때. 근데 제가 평상시에 봤던 나얼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남자의 좀 위험을 많이 이제 좀 강요를 많이 하거든요. 뭔 개소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데이트를 하면은 식사 비용을 더 내야 된다. 그리고 아, 일단 뭐 데이트 비용은 저는 그 더치페이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와. 아. 왜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나올리도 자 그래요 저 그래요 프레임 마음껏 씌우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굳이 제가 결혼 제가 이제 연애하는 상대들은 어떻게 공교롭게도 10살 8살 뭐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이나 일도 안 하거나 아니면 알바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제가 더 좀 더 많이 쥐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아이고 씨발 새끼야 말 좀 하자 이 병신 개자식아 말 좀 걸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이 씨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사실은 저는 이제 띠동갑까지도 만나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사실 경제권으로 저보다 더 경제력이 높은 그런 여자를 만나보질 못해서 그런지 내가 더 쥐고 있어서 솔직히 우리 뭐 20대 30대들 연애할 때 뭐 하루 데이트 비용 해봤자 얼마 나와요? 그냥 뭐 모텔 안 잡는다는 가정하에
많이 나오죠. 많이 해봤자 나오죠. 8만 원에서 약 12만 원 정도 20은, 나와요. 20은 깨져요. 20은 깨져. 8만 원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어디 직원이 그러니까 저, 들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한 잔 때리고 뭐 이러면서 8만 원에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아니죠. 요새 아, 나 이 씨발놈아야. 말 좀 끊지 마세요. 말 끊지 말라니까. 아, 소정이 제발 좀요. 아니 그렇다고 네가 뭐 되게 무슨 뭐 굉장히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 개병신아. 오케이, 나올린 얘기 계속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그런 돈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밥을 뭐 사고 뭐 영화도 샀어요. 뭐 거기다 이제 커플 세트 해가지고 팝콘이랑 뭐 오징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몽에이드 이런 거 먹는단 말이에요. 쫍쫍거리면서. 그럼 그게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보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커피나 한잔 할까? 그럼 이제 커피 마시러 가면은 여자가 굳이 아 오빠 이건 내가 할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가오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더 벌어서 내가 훨씬 더 경제력이 이 친구보다 훨씬 더 높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의 돈은 내가 써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데이트할 때 그 비용을 제가 다 내요. 다만 차비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정도예요. 왜냐면은 무슨 공주님 마차에서 뭐 데려오듯이 이게 저 그 습관이라는 게 이게 진짜로 나중에 자연스러운 게 예.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엔 당연한 것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싸가지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비 정도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되 내가 뭐 데이트 비용은 이렇게 한다 라는 걸 원칙으로 저는 연애를 해왔어요. 이게 어떻게 퐁퐁남입니까? 자,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퐁퐁남 맞네. 네, 제가 잠깐 제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누가 봐도 퐁퐁이네. 그러니까 이제 나올림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버시니까 그걸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8만원, 10만원을 데이트 비용을 일반적으로 나간다고 다른 분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정도가 되면 거의 몇백만원이네. 그 1년이면 몇천만원이에요. 아, 그렇죠. 거의 퐁퐁남에 가까워요. 나올림. 그렇죠. 근데 나올림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나얼님이 만나는 여자들 중에 여자들분 이거 나얼님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나얼님이 만나는 여자분들이 대부분 거의 어리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예. 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혹시 어리 의도된 건 왜? 아니에요. 일반 분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지금 대화의 또 주제가 딴 데로 살짝 새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알았건 뭘 알았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트할 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왜 자꾸 논점을 돌리세요? 이 개병신아? 자, 저는 그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어려요. 그리고 경제력도 아니 씨발남들 20대 여자들이 좋다는데 어쩌라는 거야 개새끼들아. 아 보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 30살 이상은 나한테 다가오질 않아. 30살 이상은 내 방송도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 인천 라울님 퐁퐁남이 아니라 베이킹 소다인데. 아무튼 그래서 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그 친구가 알바를 하거나 뭐 그래요. 근데 기어코 내가 그 돈에서 얼마 빼먹겠다고 야 커피는 네가 사라?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라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걔가 한 달에 벌고 있는 실수령액 180에서 나한테 네. 쓰는 돈 뭐 5천원 6천원 이걸 어떻게든지 기어코 빼먹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이 없었고 여자가 만약 경제력이 더 있었다? 아 말 맞네. 돼지 새끼 암마병 에이스 무면허운전 개쓰레기 새끼. 와, 네 와. 감사합니다. 이게 넘어가요. 저게 예. 무슨 소리예요? 저게 이제 개청자 새끼죠. 예. 네,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저급합니다 진짜. 신같아. 네. 저는 그래서 뭐 귀엽고 그렇게 그 돈을 빼먹자 이런 그 느낌이 아니고 저는 사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경제력이 있으나 그런데 내가 그동안 20대 절반 이상을 모니터 앞에서 웃어가면서 모니터 앞에서 웃음 팔아가며 모니터 앞에서 보낸 그 세월 12년간의 그 세월 예? 이 세월 동안 아무런 기여도도 없으면서 물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아파트를 만약에 너랑 같이 결혼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신혼 그 전셋집을 구하거나 예, 집을 뭐 매매해서 하나 사요. 그걸 가지고 뿜빠이를 하자 혹은 뭐 시어머니래 친정어머니라 그러나요? 예. 그쪽에서 약간 그런 그 느낌이 와요. 그럼 저는 바로 헤어질 거예요. 아무런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개념은 있어요. 뭐, 네. 폭발과 공동명의 나을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네.
나올림은 결혼하기 전에 지금 보니까 퐁퐁지수가 거의 한 70% 되는 것 같거든요. 조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아니, 근거를 얘기하세요. 이거는 제 말이 맞아요. 왜요? 베이킹 소다라니까. 나올림. 네, 근데 저 말이 맞죠. 그러니까 큰 선물은 안 해주지만 식사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내고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여자를 만나면. 그렇죠. 그죠? 근데 여자가 연장자거나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이제 나올림을 안 만나고. 거의 대부분의 만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있으신 분들인 거죠?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능력 있는 여자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겉보기에도 괜찮은데 거기다 능력까지 있는 여자? 남자 골라 만나요. 네. 맞지. 연하남들이 맞네, 맞네. 연하남들이 들러붙어요. 네? 아, 능력이 맞죠. 존나 없는 사람이 인천 나을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약간 좀 가정적인 어떤 불화가 있으신 분들이 저런 분을 좀 찾는 건가? 이건 개소리예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예 그 인턴다님은 좀 어린 사람만 말. 메시지를 공격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러분 자꾸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네. 그 추악한 토크 방식이니까 거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 인천라울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상식선에서 얘기합시다. 상식선에서. 네, 네. 제가 좀 말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보통 퐁퐁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퐁퐁 지수가 한 60%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이 팔자 몸매예요. 그러니까 약간 눈사람 같은 몸매들이 거의 대부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또 보세요. 아니, 또 메신저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추잡스럽고 추악하고 역겨워요. 이러니까 자적자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거예요. 자적자입니다. 예? 옳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나을님. 왜 이렇게 질투를 하고, 왜 그렇게 시기를 하고, 왜 그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너는 방송 아니었으면 여자도 못 만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럼 팩트죠. 제발 이프 좀 하지 마세요, 예. 제발. 아, 그래. 열등감 그런 거. 현실은 니들이 개병신인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을님. 인천 나을님 상관이 몸매예요? 네, 뭐라고요? 상관이 몸매예요? 싸배님은 인천 나을님 목소리...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거의 대부분 퐁퐁남들이 님들 그 유의향 아시죠? 거기 카드에 있는 함정카드 있어요. 욕망의 항아리라고. 아.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아, 그게 인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방은 퐁퐁남의 삶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하는 코트를 인신공격하고 비하하는 그런 자적자를 위한 예, 밑바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자적자를 위한 정말 쥐새끼들의 방이었군요. 이게 저희의 사명감입니다. 예. 뭔 사명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정말들 너무들 하시네. 예. 나얼님이 굉장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이게 나얼님이 이제 여자를 골라 만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런 제가 언제 골라 만난다 그랬습니까? 골라 만난다. 인연이 아니죠. 아까 돈 많은 골라 만난다고 골라 만난다고는 안 했고 20대 여자를 왜 이렇게 그 만나냐라고 하니까 내가 골라 만난 게 아니라고 꼬여서 만난 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말이죠. 그게 꼬인 게 아, 이 새끼들이 존나 꼬였나요? 다 설계 아닌가요? 예. 네. 아, 인천 나을님. 예, 예. 동나이 때 만나세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재밌는 주제였는데 아 참. 안녕하세요. 아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현직 가수시라고. 네네 아 제가 가수는 아니고 저기 무명 가수님이. 그럼 님은 뭐예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저분 매니저 느낌이죠. 아 나는 가수다 그 옆에 붙어있는 약간 지상열씨 같은 존재? 맞죠. 네, 옆에서 아, 띄워주고 따까리 해주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 가수님의 노래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네네. 아 불러주세요. 저기요? 노래하는 사람 뒤졌어요? 네. 잠깐만요. 아 님이구나. 님 여성분이에요? 음질은 어때요? 아, 음질 좋아요. 음질 좋아요. 네네. 아 노래하기 전에 잠들겠네. 아니 뭔 경음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디사이저 갖다가 무슨 뭐 다프트 펑크예요? 아 노래 나오는구나. 우연했던 먼지 덩어리야
별의 조각이 되어서 여기 온 거겠지. 던질수록 커지는 질문에 아니 뭐야? 아니 노래 몇 소절 부르고 각혈하는 게 어딨어요? 죄송합니다. 아 뭐야? 어 약간 아이유 목소리 나는데? 아 진짜 실망스럽네. 제 시간 돌려줘요. 내 시간 돌려줘요. 아니 왜 부르다 말아요?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가수예요? 시발 사기네. 아, 긴장하셨나 봐요. 일곱 명이나 있어가지고. 아 왜 사기를 쳐요? 아 정말 너무하셨네. 먼 훗날에 너를 다시 만나면 사랑했다 말을 할 거야. 와. 와, 이분 가수 맞네. 지린다. 아, 진짜 잘 부른다. 야, 혹시 윤아세요? 심오게인 나오셨나? 야, 어마어마한 분을 내가 여기 만나네. 윤아시네. 윤아 목소리라고 많이 비슷해요. 아, 그럼 윤아 씨를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나요? 아니요. 아, 그럼 486 한번 해주세요. 아니고 그냥 목소리가 비슷한 그런 우연일 뿐인가요? 왜 이래? 말해! 아 답답하네 이거. 아 씨 정말 이게... 말을 못하네.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확인 한 번만 해보고. 뭔 오류가 걸려요? 누가 여기 뭐 어나니머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해킹합니까? 고클린을 깔면 되죠. 클릭 한 방이면 싹 다 정리되는데. 뭐야 나가셨네? 아 도망갔네. 아니 노래는 잘하시는데 노래는 잘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떤 카피캣이라고 봐요. 네 카피캣. 너무 따라했다. 예. 누나의 또 가수에 있나요? 저런 사람들 특징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님 유나랑 너무 똑같은데요? 유나 아니세요? 아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하면서 귀 넘기죠. 정작 자기 일상은 노래 연습할 때 유나 들으면서 유나 그대로 카피했으면서 막상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아 비슷하다는 얘기 들을 뿐이에요.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왜 카피하지? 아 왜 유나 카피하지? 그 이 방에 허파 구멍 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허파 죄송합니다. 아 오바하지 마. 뭐 유나가 찐이래. 아 무슨 인스타 라방이래. 아 또 개소리하고. 에이 왜 그래 여러분들. 아니 유나가 왜 느닷없이 이제 인터넷에서 가장 음진 이 토크온에 들어오겠냐고요. 예? 이 디뱁 중에 디뱁을 왜 들어와요? 디뱁이지라. 또 진짜라고 해? 에이 구라야. 랄프야. 구라입니다. 구라지? 예. 그래. 이 디뱁 노래. 유나 아니에요, 유나. 아. 존나 재미없네. 아, 씨발 이러니 음질을 못 벗어나지 토크원이. 야, 근데 인스타 보니까 진짜인데? 구라 씨다. 아, 대가리 박아라. 아. 어, 나가 뒤져. 구라까지 마. 아, 진짜라고. 아이, 뭔 닥쳐 아니, 그냥 아니 닥쳐 그냥 유나 바이럴이네 이거. 유나 바이럴이다. 야 이거 유나 바이럴이다. 예. 지금도 쉽지 않잖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뭐야? 아, BJ 도베르만님.
빨리 하자마자 네, 말씀하십시오. 진짜 도베르만이에요? 아, 뭐 생긴 게 도베르만이라 했으니까 뭐 도베르만이라 했으니까. 아니 뭐가 진짜 여러분들 카페를 왜 봐? 가 구라지 랄프야. 구라잖아. 카페를 보라는 것조차 억울합니다. 아 인마들 진짜. 에. 아니 뭐야? 아니, 안녕하세요 뭐, 도베르만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장님. 예. 방장님 방 잠가요. 아, 방장님. 예. 방을 잠가 여기 들어오는 이 현상이 너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야. 닥쳐 꼬집 대비야 너 따라 들어오는 거잖아. 아 닥쳐 감자야 너 진짜 꺼져. 예. 역겨운 새끼야. 인천 나올림. 예. 시발놈. 예? 아니 뭐 상당히 뭐랄까 뭐 좀 BJ 도베르만님. 네, 말씀하세요. BJ 도베르만님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왜 남을 따라해서 본인의 방송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세요? 남을 따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봐봐, 아까 여러분 내가 말했죠. 유나 따라했던 그 사람 이거라니까. 랄로 똑 따라하자. 랄로 또 랄로 말투 어떻게든지 따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아니 왜 그렇게 그 복제를 하려고 하세요? 복제품이 되고 싶으세요? 죄송한데. 아니 근데 저는 정말로 이게 제 말투가 아, 이게 진짜 싫다. 아니 근데 제가 야. 진짜 아니, 뭘 그렇게 싫어해요 사람을. 아니, 왜? 그래봐도 아닌데 진짜 저 말투야.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인천 나은이 모르잖아요 정확히. 아니 나는 아니 그래 우리 감자 아, 나 감자 소리 끌게요. 감자 소리 끌게요. 병신아 꺼져. 병신 같은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인간 쓰레기 새끼. 개병신아. 어. 아니 근데 네네. 아, 뒤지게 웃기네. 아니 나우씨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정말로 항상 이런 목소리 이런 말투입니다. 누굴 따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우리 나 감자씨도 되게 자주 보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하. 아니 뭐 나는 그런데 뭐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네. 지금 약간 변형을 주셨네. 아니 네? 아니 변형 안 아니 했어요. 약간 양심이 찔리니까 살짝 변형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 꺼져 감자야. 말 걸지 마 너 역겨우니까. 쓰레기 새끼야. 너랑 대화 안 할 거야. 감자야. 아 감자. 감자야. 네 도베르만님 말씀하십시오. 불법 성매매가 더 역겨워. 아 소리 끌게요. 도베르만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기 지금 방송 중이세요? 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럼 뭐야 BJ 아니에요? 아니 맞는데 그냥 저는 여기 스트레스 풀러 오는 곳입니다 그냥. 아이 그냥... 뭐야 나 BJ인 줄 알았잖아. 아니 뭐 BJ는 다시, 맞아요. 그럼 다시 감자 킬게요. 말해봐. 아니 꽃주님. 예. 저는 진짜 방장님. 닥쳐 씨발 새끼야. 끌 거야 너. 어? 저... 너는 분란 일으키는 새끼야 감자야. 존나 웃기니 저 새끼. 아니 근데 네. 아니 감자가 되게 맞는 말을 되게 잘하는 아니, 그런 친구인데. 아니 꽃주님 그때 저 때문에 씨발 그 별풍선 존나 닥쳐, 빨았잖아요. 개새끼야. 뭘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봐.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맞잖아 개새끼야. 넌 거기까지야. 아니 근데 나가주세요. 저 진짜 여기서 부장님이랑 놀고 있는데 조용히. 싫어. 나도 여기서 놀 건데? 개새끼가 뛸 때는 아니죠. 싫은데요? 아니 여러분들 차중하세요. 저로 싸우지 마시고. 아니 존나 좋았는데 저 새끼 와가지고 다 망했죠. 뭘 망해. 아까 나 따라다니다가 씨발 안 되니까 이 방 들어왔더만. 아니 내 새끼야. 재미없어서 나는 그냥 여기 들어와서 노는 건데 방장님을 아니까. 아니 뭐 여러분들 뭐 뭐랄까 너무 조금 과열된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랄로 너무 따라하는 거야. 이거 랄로 따라하는 거야. 누가 봐도 랄로 따라하는 거잖아. 이걸 뭐 아니라 그래. 아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저. 감자님 이제... 분노잼이거든요. 그래. 아 근데, 진짜 감자씨는 알 거야. 저는 알아. 저는 몇 달 전부터 방장님 봤는데. 아 꺼져 너는 그냥. 이 무지... 아 근데 정말이에요. 무지랭이 새끼야. 아 알겠어. 일단 뭐 따라하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도베르만님. 예. 그래요.